성북구에 사는 친구들이나 이 주변에 사는 친구들이 이 식당에서 저희가 저렴하게 제공하는 음식을 값싸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 저희들이 문화를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로거라는 사회적 경제 동아리에서 왜 식당을 하게 되었냐면 처음 저희가 시작했을 때 청소년 부업 공동체로 시작을 했고 그 전에 시범 사업으로 토요 레스토랑을 한번 나애랑 성현이가 해봐서 그걸 이어서 이번에 좀 더 크게 기획이나 회계도 저희가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식당으로 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일단 저희끼리 재밌어야 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다양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의 철학입니다. 아르고라는 배를 타고 앞으로 12월까지 모험을 떠날 예정인데요. 총 7개 국가를 항해하며 한국에 수출항에서 호주, 하와이, 쿠바, 아프리카, 터키, 네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건데요. 이렇게 세계를 돌면서 세계 일주를 하면서 저희는 용기와 자부심을 얻고자 합니다. 그래서 저희 식당에 오시면 각 나라의 컨셉에 맞는 인테리어와 음식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. 저희 식당을 많이 알려서 손님을 많이 모으고 싶고 그리고 식당 청소년을 많이 모은 다음에 이제 청소년 문화를 좀 만들고 싶어요.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서로 놀고 친해지면서 그런 목표가 있어요. 개인적인 목표는 일단 사람들한테 좀 더 친근하게 잘 대하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소통도 잘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. 저희 처음 오픈 때 12시 타임, 1시 타임을 나눠서 손님을 25명씩 받았는데 너무 손님들도 빨리 먹고 나갔어야 됐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다 하지 못하고 너무 서둘러서 끝나고 또 분식이었어서 종류가 되게 많았는데 그 종류를 다 한꺼번에 25개씩 올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그걸 힘들고 겪고 나서 조금 운영 체제를 바꾼 게 12시, 1시 타임을 안 나누고 12시부터 2시까지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바꿨습니다. 청소년 식당 2시간은 이벤트가 있는데 매달 그 이벤트가 달라지는데 그 이벤트를 준비한 이유는 좀 손님들이 기다리시는데 지루하지 않게 게임이나 간단하게 재밌는 놀이 같은 걸 준비하고 청소년들이 그런 놀이 문화를 조금 더 다양하게 즐겼으면 좋겠어서 그런 여러 가지 취지로 저희가 이벤트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저희가 흑자는 나지 않았고 좀 조금씩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다시 흑자로 이렇게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 수익 나는 돈은 저희 같이 하는 IoT 동아리가 있는데 IoT 동아리가 외국으로 갈 때 드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할 건데 조금이지만 지원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또 도움도 주면은 나중에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서로 돕고 하기 위해 도움을 조금 주는 것입니다.